GPS와 함께하는 초중 온라인 체육 수업. 건강, 식단 차시, 기본 줄넘기. 목표, 줄넘기의 기본 자세와 두 발 모아주기, 두 발 손가락질을 배워봅시다. 안녕하세요. GPS 장한솔 선생님입니다.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줄넘기의 장점과 줄 길이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줄넘기의 기본 자세와 기본 동작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줄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전에 지켜야 할 사항. 간편한 옷을 입어주고요. 손목과 발목을 꼭 풀어주고 몸을 스트레칭 해주세요. 줄넘기 기본 자세입니다.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. 그리고 팔은 팔꿈치를 몸에 가까이 붙이고 손은 허리 높이로, 그리고 이 손은 자신의 허리보다 살짝 앞으로 하면은 줄넘기의 기본 준비 자세가 됩니다. 두 발 모아뛰기를 배워보겠습니다. 무릎을 굽히고 팔꿈치를 몸에 붙이는 것을 항상 생각해주세요. 너무 높게 뛰지 말고 줄을 살짝 넘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주세요. 되도록 제자리에서 리듬에 맞게 뛰면 좋습니다. 무릎을 굽히고 손은 내 허리보다 살짝 앞으로,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줄넘기를 해주세요. 여러분도 직접 해보세요. 해주세요.
두발 번갈아 뛰기를 배워보겠습니다. 양 발이 땅에 동시에 닿는 것이 아니라 한 발씩 땅에 닿으면서 가볍게 달리듯이 줄넘기를 넘어주세요. 무릎을 살짝 굽히고,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, 팔꿈치를 몸에 가까이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뛰세요. 시선은 정면이 있습니다. 여러분도 3분 동안 두발 번갈아 뛰기 해보세요.